문에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들어가도 되는 건? 어? 뭐? Welcome, son. I tried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되게 녹음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말하는 게 누가 봐도 악의 근원 같은데 얘도 피해자였어. 이렇게 뼈를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톱이다. 톱은 피칠갑이 되어 있다. 섬뜩하게 생긴 두개골의 투사체 사진이다. 인간의 뼈는 언제 봐도 무서운 것 같다. 강철로 만들어진 수술대 위에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지 않다. 이 시체는 온몸에, 나 이거 아까 봤던 거.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시체다.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막으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고 한 손에는 종이를 한 장 손에 쥐고 있다. 종이에는 1929라는 숫자만 적혀있을 뿐 다른 것은 적혀있지 않다. 이제 가도 되는 건가?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봐야지. 으아!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야 되나? 숫자 좀 기억해줘요. 1929. 엘리베이터로 돌아갑시다. 중앙홀. 여기서 안 간 곳이 계단? 접수대 뒤에 이상한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이게 9번까지 있던가? 없는데? 이거 아닌데? 네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무조건 얼굴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힌트 한번 봅시다. 막혔네요. 죽은 사람의 손에 쥐어진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냐? 2층도 한번 쓱 보죠. 빨리 나온 김에. 202호는 아직도 안 열리네. 아까 시체 손에 종이 지어져 있던 숫자가 1929인데 그걸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 놀래라. 아! 아, 얘가 여기서 튀어나오네. 아, 어야 나 심장마비 걸려 버렸어. 와. 여기로 돌아와졌네. 어? 그러고 보니까 완전 까먹고 있었네. 이거 얘한테 부어볼까? 얘한테는? 기름, 카메라?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일단 1929를 거꾸로 하면 6561인데 그거를 TV에다가 입력을 해보자고. TV에다가 1929를 거꾸로 하면은 6561 맞을까? 아이고. 아니군요. 엘리베이터에서 들어간 다음에 2층으로 가서 나가고 복도로 가서 복도 건너편으로 가서 계단으로 간 다음에 2층으로 가면은 아, 여기 지하실이 있었구나.
아, 완전 지하실의 존재를 완전 까먹고 있었네요. 지하실 계단에 들어서자 탁한 습기가 느껴진다. 당신의 바로 앞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달려있는 나무문이 보인다. 달려있는 자물쇠로 보아 철통같이 지켜지는 공간인 것 같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보니 문 뒤쪽 너머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나고 있다. 도대체 이 뒤쪽엔 뭐가 있는 걸까? 웬만한 톱으로도 자르기 힘들 정도로 굵은 자물쇠가 걸려있다. 아무래도 자물쇠에 맞는 열쇠부터 찾아야 할것 같다. 놀래라. 갑작스러운 타격음이 당신을 놀래키며 호기심을 두려움으로 바꾸게 만들었다. 이문 뒤에 아주 강하고 사나운 무언가가 있다. 안 열어주면 계속 두드릴 거지로. 안 열어주네. 아, 근데 지하실을 발견하면 또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 그 3층에서 봤던 비밀번호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야? 알아왔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알아왔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슴 속에 열쇠가 있대. 힌트가 그거였어. 죽은 사람의 손에 쥐어진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다. 장난해? 아니, 진짜 너무했잖아요. 좀 추상적으로 말하지는 말던가. 창고 1, 2라고 적힌 열쇠가 나왔다. 창고 1, 2? 1층에 있는 그 문의 열쇠인가? 맞아. 기록 보관소야. 노마 베닝턴. What? 이건 왜? 영어일까요? 모든 폴더가 비어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다. 열쇠가 있네? 그래.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해석을 안 해주셨을 거야, 그치? 202호실 드디어 얻었고요. 어? 뭐야? 엘리베이터가 왜 누군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당신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몸을 숨겨야 한다. 분명히 이전에 잠겨 있었던 문이 지금은 열려 있다. 아슬아슬하게 화장실의 빈칸에 숨었다. 당신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숨을 고른 숨을 쉬려 노력한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당신은 온몸이 얼어붙는다. 구멍을 보고 있어야 될까? 구멍을 보고 있지 말았어야 했나? 지금 열려있고. 숨었죠? 그럼 이제 구멍을 보지 말고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 봅시다. 이게 저장이 안 돼요, 지금은. 자, 왔다. 기다려봐. 걸음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느껴진다. 그 존재가 당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아, 또 가버렸. 액트 6, 믿음. 또차 타고 있니? We at Jola from the same gave me the wordless thoughts. I haven't slept all night and feel that time's running out. I'm sure this story is connected with the disappearance of my partner. The only clue is the son of Journal's author, Damien. Words had been put on one at least long time ago, but was never found. I was at the police archive and managed to verify the information from the journal.
I found only one Tamian in the orphan's register. He once came to the small church and stayed there to live. I don't have any other clues, so I have to go to that church. It's pretty far away from the city, and according to my information, abandoned for quite some time. But it's still something. 계속 같은 모금이 반복되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낡고 버려진 수도원이라 사람도 보이지 않는 흥미로운 장소다.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객들이 여기에 온 것은 언제였을까? A flashlight. 지금 당장은 손전등이 필요 없다. 빗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다니는 것은 손전등을 고장내키기만 할 뿐이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이곳을 떠나기 전 문을 완벽하게 막아놓았다. 누군가 판자를 사용해서 창문을 막아놓았다. 이 창문은 전체를 아예 벽돌로 막아놓았다. 내 트렁크로 왜 가? 또? 와, 퍼즐 붙여넣기 미쳤죠? 지렛대. 오케이. 튼튼한 쇠지렛대로 썩은 나무들을 조각냈다. 이제 쇠지렛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노력이 무색하게 문은 안쪽에서도 막혀있는 것 같다. What? 창문을 이용할 수 없으니 다른 통로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창문을 판자로 막아놓았다. 경고하지 않은 모양새로 보아 누군가가 일을 서둘러 끝마치려 했던 것 같다. 아니 굉장히 아름다운 간호사가 있었어요? 젠장을 망할 까마귀 같은 이라고 벌써부터 두근거리는 심장 때문에 기분이 한층 더 가라앉았다. 좋아, 판자를 전부 제거했다. 쉽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판자는 애초에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 같다. 아, 그럼 그냥 손으로 뜯지. 판자는 이미 다 제거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으아, 방 안쪽에서 왠지 모를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 같다. 손전등을 켜자 희미한 빛이 교회 내부를 밝힌다. 주변에는 오래된 벤치 의자가 늘어서 있고 가운데를 지키고 있는 예수상이 침입자를 나무라도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군가 있다. 저장은 필수. 자, 여기 들어왔는데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건드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어? 뭐야? 당신이 어둠 속에 감춰진 자를 부르려 하자. 어? 죽는 거 아니겠지? 창문이 판자로 겹겹이 막혀있다. 이게 판자로 보이니 너네는? 붉은 벽돌이 아니라? 이 문은 열려있는 것 같다. 그래, 문은 잠겨있지 않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 예수상은 주변의 환경에 비하면 제법 새 것처럼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것 같다. 이곳에서 전도사는 앞에 사람들에게 기도를 수없이 낭독해왔겠지. 자, 왼쪽 문, 오른쪽 문, 그리스도 상제단. 그리스도 상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다. 그의 생동감 넘치는 눈이 의심의 눈초리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두 팔을 뻗은 모습은 많이 날 사랑하고자 하는 예수의 상징이다. 구원의 동반자들이라고 불리는 작은 천사들이다. 딱히 의미가 없... 어? 다시 안 나타나네? 왼쪽 문, 오른쪽 문, 왼쪽 문부터 가봅시다. 자그마한 규모의 부엌이다. 무언가 썩은 냄새가 풍겨온다. 당신은 그 냄새가 그저 음식이 부패한 냄새라 자기암시를 건다. 국자만 그래픽이 따로 노네요? 젠장 냄비 안은 더러운 벌레들로 가득하다. 바이오하자드 생각난다. 당신은 간신히 구토가 나오는 것을 참는다. 선반 안을 확인해봤지만 안엔 아무것도 없다.
지독한 악취가 풍겨온다. 누군가가 미처 다 먹지 못한 음식을 스토브 위에 버려두고 간 것 같다. 이걸로? 하, 왜 이런 곳에 열쇠가 있냐고. 헛구역질을 몇 번이나 반복한 뒤에야 겨우 냄비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물건을 국자로 끄집어낼 수 있었다. 자그마한 열쇠다. 냄비 안쪽을 살펴보고 싶지만 맨손으로 냄비를 헤집기에는 내 비위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일단 나가고 오른쪽 영 유아용 침대가 있는 넓은 공간이 나왔다. 이곳은 고아원의 용도를 대신했던 것 같다. 간이 침대다. 정보에 의하면 이 교회는 고아들을 살피는 고아원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뭔 소리야? 원래 문이 막 있었던 자리 같지만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 같다. 문이 잠겨있네요? 수납실. 엥? 뭐야? 에? 뭐? 빠루로 패! 뭐지? 아까는 왜 튀어나왔고 지금은 안 튀어나오지? 뭐가 다른 거죠? 누군가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오래된 탐정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줄로 연결된 다양한 문서들이 눈에 띈다. 그런데 대부분의 파일이 빠져있는 것 같다. 병원이라고 써있는 거 보소? 낡은 건물이 찍힌 사진이다. 사진에는 병원이라고 적혀있다. 뭐지? 어떤 남성의 뒷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다. 사진은 우즈라고 적혀있다. 이 사진을 보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다. 어떤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어쨌든 그 병원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고 그것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은 일이었는데 하지만 그 사건은 거의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기분이 매우 안 좋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한다. 곧장 병원으로 향하거나 아님 내 부서로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 세이브 안 했는데. 100% 이런 건 지원하면 죽거든요? 병원 가봅시다. 액트 7. 숨겨진 죄악. 다시 정신을 차린 당신은 화장실 칸막이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얼마나 추하게 쓰러져 있었을까, 화장실에서. 다행히도 바깥의 존재는 당신이 여기 숨어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한숨을 돌려도 되는 걸까? 한숨을 돌리려면 저장을 해야죠! 어, 뭐야! 이럴 수가. 화장실이 엉망이 되어 있다. 도대체 얼마나 정신을 잃었었던 걸까? 화장실의 온갖 벽에는 정체를 할 수 없는 문구들이 피로 그려져 있다. 아멘이라고 써있는 거니? 그리고 그 문구들은 하나같이 단 한 명의 이름만을 호명하고 있다. 아, 데미안이야? 다미엔. 데미안? 데미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올라가야지. 우리 열쇠가 있잖아요? 202호실 엘리베이터. 자, 복도로 와서 202호실을 자, 202호 들어가 봅시다. 안 와? 일반적인 곳보다 훨씬 더 작은 방이 나타났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서 정신을 잃어갔을까? 아까 사람 소리 들린다며? 어디 있는데? 정상적인 간이 침대다. 이제는 정상적인 곳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지경이다. 비밀번호가 있네? 우리가 알고 있는 번호가 있나? 1926이었나요? 뭐야, 이거 왜 눌리지도 않아? 금고를 강제로 열려고 했지만 어? 다시 눌리네. 1929! 1929 1929 좋아. 지하실! 좋아. 지하실 어떻게 가더라? 복도 건너편 계단 1층 지하실 열쇠 하나!
열쇠가 이거 여기다 부어볼까? 안 되네. 열쇠를 하나 얻긴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있죠. 일단 저장을 하고. 아, 맞다. 힌트를 보면 되지. 기록 보관소에는 가끔 쓸모없는 물건들이 있는 법이다. 특히나 침대 아래의 존재는 기록 보관소에 있는 어떤 사진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기록 보관소에 가서 사진을 얻어가지고 203호에 있는 애한테 주면 되겠네. 접수 데스크, 기록 보관소. 계속 새로운 게 나오네. 찾았다. 영원히 사랑해요. 당신의 아내, 나카이도가.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이다. 사진은 아주 오래된 듯 색이 바랬다. 누군가가 이 사진을 아주 소중히 여긴 것 같다. 사진에는 영원히 사랑해요. 당신의 아내, 니카이도가. 라고 적혀있다. 팍스턴도 있네. 다 봤다, 이제. 복도로 가서, 203호실로 간 다음에, 저장을 하고 사진을 갖다 주면 부디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지하실 열쇠 하나 더. 당신의 생각이 옳았다. 열쇠는 접시의 이미지를 대신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열쇠는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 뭔 소리야? 우리 이때까지 지하실 한 번, 두 번이나 들락거렸어, 임마. 복도 건너편으로 가서 계단으로 내려간 다음에 1층으로 내려가서 지하실로 가서 열쇠를 쑤시쑤시 두 개의 자물쇠를 전부 다 열었다. 이제 당신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저장. 가자. 호기심이 발동한 당신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다고? 문이 다 열렸는데? 이제 문을 열수 있... 아, 이걸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들어가기. 지하실 안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다. 일단 주변을 밝힐 것부터 찾아야 한다. 오, what? 카메라의 플래시가 잠깐 동안 복도를 비춘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비현실적인 무언가가 보였던 것 같다. 에? 플래시가 두 번째로 복도를 비추자 방금 보인 것은 환각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여기에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 마치 사건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듯 단편적인 이미지가 당신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조금씩 이 건물이 당신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번엔 바로 눈앞으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아마도 이것이 지하실 끝자락에 감금된 어느 사내의 최후였던 것 같다. 당신은 계속해서 플래시를 사용해보지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좋아요. 저장하고. 어둠에 눈이 적응하자 차츰 주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긴 아무래도 발전실 같다. 방 한가운데에 거대하고 아주 낡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별거 없는데? 두 번째 방. 자그마한 사무실이다. 이곳에서 행정과 관련된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곳이 지하실에 있는 거지? 한번 찍으니까 확실히 밝아진 느낌인데요? 그죠? 뭐야? 그림이 무섭게 생겼네.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가로수길이 그려진 그림이다. 11번 환자. 마그네틱 카드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카드를 사용할 만한 리더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 포탈 컨스트럭트. 어? 이거 우리 원에서 봤던 포탈이네? 세크리파이스, 희생물을 오망성 위에다가. 이 그림은 그자의 저택에 존재하는 다락방에서 본 바로 그 소환했던 괴물의 이미지도 똑같아요. 근데 총한 방에 뒤졌죠? 어? 야, 이거 나만 나쁜 마음 들고 있니? 그래? 알았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야라는 화가의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그림이다.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을 지우지 못했던 그림이다. 아니 근데 정말 아이씨 그이 턱살하며 이 턱살의 위치하며 좋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지하실 3번 방으로 가봅시다. 아 근데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
여기도 사진을 찍어봐야 될 것 같아. 자, 확실히 밝아졌죠? 어? 커다란 버튼을 누르자 발전기가 힘겹게 돌아간다. 정말 운수 한번 덜었군.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 발전기는 켜지자마자 꺼진다. 연료가 부족해서인 것 같다고? 그 연료 여기 있네. 뭐 더 오일만 이곳에 집어넣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발전기를 움직이기 위해선 연료가 필요하다. 아이씨, 다른 거야? 난 몰랐지. 얻어보구만. 나무 상자다. 안에 무엇이? 으아, 안은 벌레로 가득하다. 그래서 여긴 식료품 저장실처럼 보인다. 바깥과 통하는 자그마한 창문이 보이긴 하지만 생쥐조차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철창이 창문에 빼곡히 설치되어 있다. 어? 이거! 오! 무게감이 느껴지는 연료통이다. 뚜껑을 열자 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 기름때로 가득 차있는 싱크대다. 배수구가 완전히 막힌 모양이다. 금고가 있네요? 일단 연료부터 빨리 채워 넣어가지고. 안 눌려. 사진을 찍어야 돼. 연료. 그냥 휘발유를 사용했다간 기어 부분이 망가져버릴 것이다. 무언가와 섞어서 희석시키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오, 됐다. 휘발유와 모터오일을 섞었다. 이제 어느정도 점성을 갖춘 기름이 만들어졌다. 부디 연료가 발전기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 선이 끊겼잖아. 이곳에 쥐들이 꽤나 열심히 일한 모양이다. 쉽게 되는 게 없구만. 혹시 벌레를 연결해서? 과연 그럴까? 그건 아니군. 다른 데도 좀 들어가 봅시다. 4번 방. 벌거벗은 여성이 앉아있는 것이 보인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신뢰를 배치자 여성은 당신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중얼거리는 소리를 멈춘다. 겁이라도 먹은 걸까? 아, 뭐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저 여자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계속 무시하는 게 나은 선택일까? 공구함에 공구들이 그대로 들어있다. 분명 무언가를 고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기요! 오! 오. 미안해. 사진 계속 찍어서 도발하려 그랬는데 바로 그냥 반응해버리네. 안녕히 계세요. 공구함. 좋아! 케이블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절연했다. 아, 드디어 곧 발전기의 소리가 안정되고 방 안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 너무 좋아. 발전기가 덜컹거리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희미한 빛이 복도를 가로질러 퍼져나간다. 먼지가 너무 많은 탓인지 램프의 빛은 생각보다 멀리 뻗질 못한다. 플래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카메라의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다. 정장. 여긴 아마 잠겨있겠죠? 문만 잠겨있네. 복도의 맨 끝에 존재하는 마지막 문이다. 아무래도 다음 구역으로 가기 위해선 여길 통과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문에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어? 들어가도 되는 건? 어? 뭐? Welcome, son. I'm glad you've made it. As you can see, I can't leave this house. I tried my best to summon you. 왜 원의 엔딩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I was young. I was expelled from the city. 자막도 없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일단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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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 저건 우즈가 아니라 팍스턴이다. 어둠이 팍스턴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이젠 녀석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네. 뭐야? 죽은 게 아니었어? 최종 목적지. 프레디 형사.
그러게요. 아까 금고는? 28th of June, 1990. 아, 녹음 귀찮아하는 형사님 또 나왔어. If anything happens to me, this would be my last entry. I came across interesting facts during the investigation about the disappearance of my partner. The journal, which I found on the crash site, led me to the old abandoned church. I found the traces of Mr. Woodsgate's investigation there. Something happened in the hospital. All patients and the hospital staff were killed. All except Woods. Some Paxton Stewart, patient at the hospital, is involved here somehow. Woods escaped justice and disappeared. From the documents, I knew that he opened a hotel in that unfortunate Woods, where my partner disappeared. I'm sure it's no accident. From the beginning of the investigation, someone watched me. Or maybe I'm going nuts. In any case, hospital where Woods worked is my final destination. I'm overcome by anxiety. I feel like this trip won't end well, but it's too late to turn back. Tell my daughter that I love her. 낡고 버려진 병원이 나무 무더기 사이에서 거인처럼 솟아있다. 대부분의 길은 빽빽한 나무 덤불이 가로막고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죄다 단단히 못질되어 있다. 당신은 주머니 속에 총을 어루만지면서 주변을 둘러본다. 이번엔 총이 있네요. 뭔가 이제 쏴죽여야 할 때가 오겠지. 주변 둘러보기. 건물 뒤쪽으로는 철창이 달린 창문이 달려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보이지 않는다. 뭐야, 이건 연가시야? 철사 조각이다. 누군가 바깥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한 것 같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짓궂은 아이들이 장난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아, 오, 깜짝이야! 나 저장 안 했는데? 어, what the fuck? 자. 내 차에 트렁크 무조건 가야 되네? 장소에 오면 일단 트렁크 뒤지고, 어, 뭐야! 이런 젠장할 트렁크 안에 누군가의 머리가 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한 번 더 트렁크 안을 들여다보자. 당신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저 평범한 천 조각일 뿐이다. 그거 생각난다. 그 고구마 박스 상자에 신문지로 고구마를 싸놨는데 그거 사람 얼굴 이렇게 들어있던 거. 그 유명한 짤. 와우, 정말 무서웠는데. 자, 바로. 제발 저장을 부탁드립니다. Sorry, man. 저장했어요. 현관 쪽으로 가볼까? 병원의 입구는 판자와 자물쇠를 이용해 막아놓았다. 창문의 틈으로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안쪽의 풍경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판자도 어렵지 않게 떼어낼 수 있었다. 당신은 손잡이를 당겨 문을 당겨보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주변을 둘러봅시다. 철사를 얻고 저장을 하고. 여기가 아까 그 지하실 쪽인 거잖아, 그지? 이제 철사로 이걸 열면 되겠지. 철사를 사용해 자물쇠를 뒤적이길 수분. 아, 자물쇠를 뒤적이길 수분. 겨우겨우 잠금이 풀어진다. 헉, 드디어 이제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형사가 들어왔... 뭐야! 왜 잠겨있어? 중앙 홀로 가서 지하실로 가야겠죠? 계단 못 가고 엘리베이터. 어? 안 가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하실로 가? 왜 계단으로 가죠? 응? 몰라, 일단 가자. 젠장 누군가가 이곳에서 희생의식을 치른 것 같다. 바닥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벽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아무래도 무기를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잠금장치가 전부 풀려있고 문도 살짝 열려있다. 그리고 저 너머에서의 정체모를 소리가 들린다. 설마 정말 저곳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있기라도 한 것일까? 지하실의 안쪽은 텅 비어있다. 이미 이런 곳이라면 익숙하지만 이번엔 불안한 느낌이 더욱 당신의 가슴을 억제인다. 바로 5번으로. 방 안은 학살이라도 일어난 듯 피칠갑이 되어있다. 내가 너무 늦은 걸까? 뭐야? 이게 끝이야?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다 둘러보지 않고 그냥 있었던 곳으로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지금 다른 엔딩이 나와버린 건가? I retreat. My investigation has reached a dead end. The last place where I could find. I'll go home. Open a bottle of beer and have my old life back. I shall try to get what happened. 오, 나 잘못해도 완전 잘못한 것 같은데? 좀 완전 다른 엔딩으로 빠져버렸어. 내가 놓친 요소가 좀 있긴 했죠. 금고도 못 열어봤고 형사로서 다른 루트를 막 다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진 엔딩이 안 나온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또 이거 계속 나오나요? 어? 메인 화면으로 나와졌네? 에피소드 크리스마스의 공포는 뭐야? 이런 챕터를 가본 적이 없는데? 가지도 않았던 챕터가 열려있네요? 아, 일단 눈에 보이는 단서는 딱히 안 보이고 크리스마스의 공포 챕터가 있으니 이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챕터 9 크리스마스의 공포. 웰턴 스테드윅 경관. 크리스마스 이브 and look at me now. I completely forgot about gifts for Claire and Tommy. After all, they don't often see me at home anyway. I come late and I don't even have time to talk to my wife or play with my children. It's a shame that most of the time I don't even do anything important. If someone said to me that 90% of the work of a police officer is filling out papers, I would doubt my childhood dream. I need to stay focused. After all,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get a promotion and become a detective. It would fill my work with meaning. At least, I want to believe. So, residents of the house heard terrible scream, but when they ran out to see what's happening, there was no one in the apartment. And here it is, the door. It's time to figure out what really happened last night. 뭐야 이거? 형사집이잖아? 누군가 온 힘을 다해 이곳에서 난장판을 벌인 것만 같은 광경이다. 벽에는 핏자국이 나있고 깨진 그릇에 훼손된 가구하며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듯하다. 그럼 이제 내가 알아내야 하는 것은 이곳의 집주인이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브라이트우드 병원 폐쇄 결정. 조사는 진행 중이며 우즈 형제는 상황을 해명할 때까지 구금되어 있을 예정이다.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병원의 벽에서 위법과 관련된 다량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왜 하필 이 기사만 스크랩해놓은 걸까? 그냥 우연히 이 기사에 관심이 있었던 걸까? 집주인은 여기 보이는 이 칼로 자신을 방어하려 했을 것이다. 피가 안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전혀 소용은 없었던 것 같지만.
누군가가 이 가여운 산타 인형의 눈을 불태운 것 같다. 아마 그 녀석은 이제 평생 선물 받긴 그런 것 같군. 조상 한번 하고 잠시 동안의 당황스러움도 잠시 당신은 숨을 고르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단지 실수도 들어오게 된 실수로 들어오게 된 불운한 까마귀일 뿐이다. 창문은 깨져 찬 공기를 들여보내고 있다. 유리가 깨진 부분에는 휴지 같은 것이 걸려있다. 이렇게 높은 층에 침입자가 이쪽으로 들어왔을 것 같지는 않고. 이상하고. 화장실. 누구세요? 어? 안쪽은 비어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피곤해 찌든 탓에 환청이라도 들은 걸까? 그럴 리가. 와, 남의 집 범죄 현장에서 소변을 봐? 판결 났고 변기를 내려보았지만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침실. 이 소린 뭐지? 옷장 안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는 저장. 부디 안에 있는 것이 살인마가 아니길 바라면서 당신은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한다. 젠장할. 망할 고양이 같으니라고. 고양이 날아가는 거 이렇게 귀여워. 적어도 칼을 든 살인기는 아니니 다행이라고.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나는 향기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그 사이사이로 피비린내가 스며 몰입을 방해할 뿐. 내가 아는 한 이곳 집주인 브래디 형사는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 안경의 주인은 누구일까? 침대가 온통 피로 적셔져 있다. 아무래도 피해자는 잠든 상태에서 습격을 받아 자신을 방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이 난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를 쏟은 것은 사실이다. 안 열린다고? 어, 뭐야? 내가 요즘 잠을 너무 못 잤나?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힘이 뭐... 이젠 아무래도 됐다. 이제 당분간은 저 생기없는 검정색의 눈이 꿈속에서 날 괴롭힐 것이다. 뭘 해야 되는지 뭐 전혀 모르겠는데? 뭐 있어? 내 아이템 창 아무것도 없잖아. 어? 변기 탱크에 숨겨놓은 열쇠라 흥미롭군. 열쇠가 맞는 곳을 찾아야 한다. 좋아. 사륙마을의사 사회에 풀어놓게 되다. 최근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살인의사 에단우즈가 자신의 판결에 항소. 형량 감축을 인정받았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에단우즈의 석방에 찬성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에단우즈를 석방시키도록 만든 것일까? 돈? 살해에 대한 두려움? 과연 이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단우즈는 본 사진과 다른 인상착의를 하고 있으며 두꺼운 안경에 수염을 기른 지극히 평범한 노인의 모습을 한. 이제 브래디 형사가 왜 이런 기사들을 모으고 있는 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언급된 우즈 형제들은 정신이 나간 녀석들이다. 분명 녀석들의 뒤에 커다랗고 어두운 무언가가 존재한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에단 우즈라는 자를 찾아 신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브래디 형사의 실종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가야 한다. 좋은 형사보다 위에 있는 것은 좋은 아버지와 남편이기에. 이거 데드플래그인데? 엥? 아, 이거 후속편을 예고하는 거구나. 아, 챕터를 따로 둔 이유가 우리 곧 3 만들어요라는 복선이었군요. 아니 근데 최종 목적지 이거 이 챕터를 다시 가서 진엔딩을 좀 봐야겠어. 엔딩이 분명히 따로 있을 거란 말이야. 금고 숫자를 주변을 찾아보다 보면은 나오겠죠. 난 이 TV도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어. 계단으로 가서 2층을 올라가서 어? 저장을 하고 우리 그 귀신 나온 3층 가봅시다. 어, 형사도 아무것도 못하고 뒤지네요? 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저기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곳인가 보지? 이거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플레이로는 단서가 지금 안 나오거든요? 다른 데를 다 형사로 플레이하면서 다른 병원의 다른 곳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다 막혀있어. 일단은 비밀번호는 다른 분의 플레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내기는 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저희는 지금 알아낼 방법을 모르니 번호 좀 알려주세요. 열어봅시다. 1 9 2 1 열었다! 과연 이것을 보고 충격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건느났다단 끔고다 각대단고 20년고다 1950년 1대는 경내다 게임 개발자는 이실직고 했어요. 모든 일이 다 끝난 뒤 파트너는 게으르지 않다. 뭔 소리야? 어? 글자가 깨져서 나오네 이거? 버그 났나? 아무런 과정 없이 금고를 열어서 그런가? 나 감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니 게임이 깨져버리는데요? 심지어 엔딩도 똑같아. 이거 보.. 이거 때문에 오류 나는 것 같은데. 이 글씨가 깨져있잖아. 이거 봐. 아 미치겠네. 아 그러니까 형사로는 금고를 열면 안되고. 자 지금 저희가 형사 말고 그냥 병원에 계속 갇혀있던 주인공 있잖아요. 걔 챕터로 돌아와서 금고를 한번 열어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단서는 여전히 못 찾은 상태지만 일단 비밀번호는 아니까 이걸로 열어봅시다. 1 9 2 1 열고 읽어보고 잣됐네. 아 이거 한글 패치 때문에 안되겠다. 한글 패치 때문에 안되겠어. 아니면 여기에서 저장을 하고 메인 메뉴로 나갔다가 불러와볼까? 아 금고만 보면 맛이 가네 이게. 자 어쨌든 저거 사진을 확인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열어보자고. 뭐가 바뀌나. 헬로 녀석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형사님 시점으로 와가지고 지하실에 왔어요. 지금 주인공이 금고를 열어본 상태였고 이제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보자고.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한 번 더 하고 들어갑시다. 내가 너무 늦은 걸까? 이렇게 뜨는데? 망했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 어쩔 수가 없네. 그냥 정리합시다. 자, 저희가 지금 되게 이상하게 갑자기 엔딩 보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엔딩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서 진엔딩을 보려고 지금 노력을 막 해봤는데 계속 오류도 일어나고 그 단서의 정답은 아는데 그니까 금고의 비밀번호는 아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거지로 실행을 해봤는데도 다른 사람 영상에서 나왔던 진엔딩을 저희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진엔딩 루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또 다키스트 우즈2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보다 약간 좀 덜 재밌는 것 같아. 아씨 너무 아쉬운데 진엔딩 못 본 게 너무 진짜 짜증난다. 아씨 가자!